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사림의 성장 그리고 새해 사화 발생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배워볼 건데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세조 때부터 역사가 이제 사림들이 이제 슬슬 나오게 되는 배경이 등장을 해요. 이제 계유정난이라고 부르는 사건부터 이제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계유정난부터 시작해서 세조 때부터 우리 명종 때까지 태정태세 문단세 예성연종 임명선에서 그 명종까지 좀 우리 쭉이 시기를 보면서 이제 어떻게 사림들이 성장했는지 또 사림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네, 그래서 우리 이 주제로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네, 짜자잔. 네, 오늘 한다고 이거. 네, 좋아요. 갑니다. 네, 여기서 우리가 좀 사림들 살펴보기 전에 우리 훈구파 먼저 좀 살펴볼 건데요. 이제 훈구파들은 우리가 계유정난 얘기를 먼저 해볼게요. 이제 계유정난은 뭐냐면 세조가 왕이 되는 그 과정에 있었던 정변이에요. 원래 세조는 왕이 될수 없었죠. 세조는 이제 우리가 왕이 되기 전에는 수양대군이라고 불렀어요. 수양대군은 문종의 동생이에요. 문종 누구죠? 문종? 네, 그렇죠. 세종대왕의 아들이 문종이죠. 네. 세종대왕의 아들이 문종인데요. 문종이 이제 일찍 죽게 돼요. 아마도 세종대왕을 따라서 열심히 이제 일을 해서 과로로 죽지 않았을까 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문종이 왕이 된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죽게 됩니다. 그리고 문종의 아들이 단종이, 어린 단종이 왕이 돼요. 그래서 어린 단종이 왕이 됐는데 너무 나이가 어리니까 이제 그런 상황에서 왕위를 노렸던 이제 단종의 삼촌 수양대군이 있었던 거예요. 수양대군이 이제 신하들과 함께 단종을 맴매하고 이제 단종을 귀양 보내죠. 귀양 보내게 되고 거기서 이제 귀양가 죽게 되는데 이제 그 단종이 이제 죽은 이후에 세조가 이제 왕이 됩니다. 세조가 왕이 될때 옆에서 도와주었던 공신들 있겠죠? 반대로 또 단종을 위해서 끝까지 충성한 신하들도 있겠죠? 네, 그래서 단종을 위해 끝까지 충성한 신하들은 우리가 생육신, 사육신 이렇게 부르고요. 또 반대로 세조, 이제 새로운 세상이다. 세조를 따라야 된다. 세조를 도왔던 사람들을 또 우리가 이제 공신들이라고 부르는데 이 계유정난의 공신들이 훈구 세력이 됩니다. 그래서 뭐 한명회, 뭐 신숙주 이런 사람들이 이제 공신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근데 이 훈구파들은 이제 처음에 시작은 이제 혁명파 세대부터 시작을 해요. 어쨌든 조선을 일으킬 때 함께 했던 사람들, 세력들, 정도전과 건근, 뭐 조준 이런 사람들의 후계자들이 이제 훈구파들의 기원이 될수 있겠고요. 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쭉 얘기했던 계유정난을 통해서 권력을 잡았던 훈구파, 뭐그 이전부터 권력을 잡은 친구도 있었고, 특히 이제 계유정난 때 공신이 되었던 세력이 이제 훈구파가 됐고, 반대로 훈구파에 반대 사림파들은 애초에는 조선 건국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고려와 조선이 이제 바뀌는 과정에서 조선에 참여하지 않았던 인물 기억나나요? 네, 그렇죠. 네. 정몽주, 그리고 길제, 이런 분들이 이제 조선 건국에 참여하지 않고 성리학적인 질서를 지키면서, 성리학적인 공부를 하면서 이제 지방에서 계속 제자들을 길러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제자들, 특히 온건파 사대부들이었겠죠. 네, 이런 제자들이 이제 계속 조선시대에 남아 있습니다. 지방에 현재 남아 있어요. 근데 이들 훈구파들은 부국강병을 이제 나라가 강해져야 되니까 네, 부국강병을 추구했고 중앙집권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통제가 돼야 돼요. 통제가 가능해야 권력이 집중돼야 이제 본인들이 편안하게 정치를 할 수가 있고 본인들이 원하는 나라를 만들 수가 있으니까 그렇겠죠. 네. 근데 이제 사림파들은 완벽하게 성리학적인 질서, 성리학에 하나도 어긋나지 않아야 돼요. 성리학에서 원하는 그대로, 네, 글자 그대로 질서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왕도 정치, 왕이 도덕적이 된다. 왕도 정치, 왕이 먼저, 윗물이 맑아야, 네, 그렇죠. 아랫물이 맑잖아요. 네, 이런 것처럼 이제 왕도 정치를 추구했고, 네, 향촌에서 자치를 강조해서 이제 마을에 있는 양반들이 마을을 잘 이끌고, 좋은 풍습을 만들고, 이제 잘 이끌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이 향약이라는 것이 이제 여기서 출발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마을마을마다 유교적인 질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네, 그런 사람들이 사림파들이고요. 그래서 사상의 훈구파들은 왕권을 강화해야 되고 중앙집권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북국강병을 추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관련돼서
성리학적인 질서에 조금 맞지 않더라도 성리학에서 배격하더라도 이들은 나라에 도움이 된다면 자신들의 중앙 집권에 도움이 된다면 다 허용을 합니다. 그래서 뭐 도교에서 행하던 그런 제도들, 도교에서 행하던 그런 제사들도 허용을 하고 뭐 나라에서 불교 가끔씩 이제 왕들도 불교에 이제 심취한 왕들이 있었어요. 세종대왕도 불교를 좋아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이제 불교도 용인하고 어느 정도는 이런 식으로 이제 사상에 좀 반대한 편이었고, 네, 반면에 살인파들은 안 돼요. 얄짤 없어요. 성리학 이외에는 모두 다 사입이다. 성리학만이 진리다. 성리학에서 말하지 않, 틀렸다고 말하는 것은 성리학에 사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지켜야 된다. 이들은 성리학적인 명분에 좀 갇혀 있었던 사람들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궁극파 살인파들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아까 말했듯이, 네, 세조 때 권력을 장악했고요. 그 다음에 이들은 이제 성종 때 등장하는데, 세조 때, 이제 이 훈구파들의 권력을 잡았죠. 왕이, 약간 훈구파들을 무서워까지는 아닌데, 눈치를 많이 봤나 봐요. 왜냐면 이들을, 이 공신들에 의해서 세조 자신이 왕이 됐으니까. 그래서 한게 약간, 그리고 자기는 조카를 죽였다. 이런 떳떳하지 못함이 마음속에 조금씩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자신의 뜻을, 자신의 의견을 제대로 피력하지 못할 때도 있었대요. 근데 그런 모습을 그 아들인 예종이 본 거예요. 그래서 예종이 이제 왕이 될 때, 아, 내가 왕이 되면 저 아빠처럼 저렇게 살지 말아야겠다. 나는 내가 해야 될 말 하면 있으면 하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으면 하고, 신하들이 말을 안 들으면 혼내주고, 따끔하게 왕권이 뭔지 보여주겠다. 했는데 예종이 왕이 된 지 얼마, 왕이 되자마자 곧 죽게 돼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훈구 세력들이 이 예종을 암살했다. 뭐 이렇게 음모를 얘기하게 할 만큼 이제 예종은 훈구파들과 사이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예종이 죽고 성종이 왕이 됩니다. 성종은 이제 다 본 거죠. 세조의 사례도 봤고 이제 예종의 사례도 봤잖아요. 그러니까 성종은 내 세력을 키워야겠다. 내가 세력이 없는데 내가 왕이란 자리만 믿고 함부로 들이댔다가는 내가 혼나겠다 생각을 해서 자신의 세력을 키우기 위해서 고민하는 찰나에 이 훈구파들은 항상 떳떳하지 못함이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조카인 단종을 죽이고 왕이 올랐잖아요. 그리고 조카인 단종, 그리고 끝까지 단종이 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명분에 의하면 단종은 당연히 왕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질서를 어긴 이 세조를 따르는 훈구파들을 비난하던 사람들이 있었겠죠. 이들이 이제 살인 세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단종이 죽은 이후에, 단종이 쫓겨난 이후에 단종을 따라서 권력을 버리고 관직을 버리고 지방을 갔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함께 이제 뜻을 모아서 살인 세력이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종이 그런 사람들을 이제 등용하기 시작을 해요. 근데 처음 이제 과거 이제 이런 애는 똑똑하니까 이제 시험을 많이 봐서 과거를 통해 성장을 했고, 이들을 이제 주로 어디에 배치했냐면 여기 나와 있는 네 삼사에 배치를 합니다. 삼사는 사원부, 사관원, 그리고 이 성종 때 만들어진 흥문관까지 세 개가 이제 삼사인데요. 어떤 거랑 똑같냐면 고려시대 대관과 똑같아요. 고려시대 중사원화 성의 낭사와 어사대 관원들이 모여서 왕에게 정치적 조언을 하고 관리의 비리를 감찰하고, 이게 이제 대관의 역할인데, 우리가 언관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뭐 간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역할을 이제 고려시대 대관이 했었는데, 그 역할을 조선시대가 되면 이제 조금 더 세분화해서 사헌부, 사관원, 홍문관 이렇게 해서 이제 세 개의 부서를 삼부라고 부르거든요. 그 삼부가 이제 그런 언관의 역할을, 간관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역할을 하면서 이제 여기는 청렴 결백한 관리들이 가야겠죠. 다른 관리들의 비리를 감찰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뭔가 깨끗하고 투명한 느낌을 가진 신하들이 이제 여기 삼사에 배치가 되는데, 이제 성종이 여기에 배치를 한 거예요. 합법적으로 훈구파들의 잘못을 비난하고 훈구파들의 비리를 감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또 성종이 또 세종대왕만큼 경연을 활발하게 했대요. 왕과 토론하는 거 활발하게 해서 이제 이들과 같이 토론하면서 이제 또 자기의 세력을 키운 거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살인 세력이 성종의 힘을 얻어서 계속 이제 네, 훈구파들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성종 때까지는 괜찮았어요. 왜냐 성종이 사림을 밀어줬기 때문에. 근데 후급파들은 생각했겠죠? 내가 성종만 죽으면 반드시 복수하리라, 보여주리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훈구파와 사림파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을 무렵에 성종이 죽게 됩니다. 근데 성종의 죽은 뒤에 그 아들이 연산군이 왕이 돼요. 근데 이제 연산군은 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네, 폭군이기도 하고 이제 조금 나라가 이때 많이 힘들어 어지러웠죠. 그래서 이때 연산군은 그리고 신하들의 그런 정치적인 조언 혹은 바른 말을 하는 신하들 별로 안 좋아했잖아요. 네,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3사에 배치된 이 살인들, 바른 말을 해야 되는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네, 없었겠죠. 그래서 이제 벌어지는 게 이제 여기 나와 있죠. 무오사와 갑자사와로 이어지는 이제 사화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연산군 때 이제 드디어 이제 사건이 시작되는데 시작은 이제 무오사화예요. 이제 김종직이라는 사람은 신하는 죽었어요. 근데 김종직이 이제 세조 때 글을 쓴 게 있어요. 근데 글을 쓴 게 이제 조의 제문이라는 글인데 이게 이제 세조가 단종의 왕위를 빼앗은 거를 빗대어서 이제 한국의 얘기를 쓴 거예요. 중국의 얘기인데 쓴 건데 이제 이거를 이제 김종직의 제자인 김일손이 사초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사초라는 거는 조선왕조 실록을 기록하기 위한 기초 자료가 사초예요. 그러니까 역관이 아니라 그 사관들이 이제 쭉 왕의 일거수일투족을 기록하는 거잖아요. 그 기록한 기초 자료가 1차 자료가 사초예요. 이 사초를 가지고 이제 여기서 늘 거 뺄 거 정리해서 취합해서 만드는 게 조선왕조 실록입니다. 연산군 때 이제 실록을 만든 작업을 한 거예요. 성종 실록을 만든 작업을 한 거예요. 만드는 과정에서 이제 김종직이 조의제문 쓴 거를 이제 김종직 제자인 김일손이 슬쩍 거기다 이 성종실록에 넣으려고 합니다. 그럴 때 이제 이거를 그 이 사초를 담당하는 역사 편찬을 담당하는 부서가 조선시대 춘추관이라는 곳이 있어요. 춘추관. 근데 춘추관의 짱이 훈구파였어요. 근데 이제 그걸 사실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원래 사실은 사관은 왕에게도 비밀을 붙여야 돼요. 역사에 대한 기록은 깨끗해야 된다. 그래서 연산군도 그리고 태종 이방원도 두려워했던 게 바로 이 역사 기록이었거든요. 근데 이 춘추관의 네, 대장이었던 네, 이 훈구파가 이거를 네, 왕에게 잃은 거예요. 지금 왕이 연산군의 이제 조상 선조를 왕의 선조를 이 김종직이 욕했다 이렇게 해서. 근데 이제 연산군도 가뜩이나 살인들의 그런 잔소리가 싫었는데 이참에 네, 잘 됐다. 서로 이제 풍작이 맞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김종직의 조의제문이 발단이 돼서 김종직은 이미 죽었지만 김종직의 관의 시체를 꺼내서 하는 이제 부관참시형을 시키고 관련된 살인들을 또 맴매하고 이런 일이 이제 김종직의 조의제문을 바탕으로 일어난 무오사화예요. 그래서 이거를 쉽게 설명하면 김종직의 조의제문을 보고 연산군이 뭐라고 해서 이제 무오사가 발생하게 된 거죠. 살인들이 큰 피해를 입었어요. 그러나서 이제 계속 이제 살인들의 성종은 아예 삼사를 문을 닫게 막 하고 삼사 싫다, 경연도 싫다, 나는 나한테 바른 말하는 신하 싫고 이렇게 계속 하니까 이제 삼사들이 이제 살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훈구파들이 또 이제 뭐 훈구파가 그런 건 아닌데요. 살인들이 많이 연류가 돼요. 이제 갑자사인데 연산군의 어머니에 대한 얘기를 해야 돼요. 연산군의 어머니가 이제 성종의 부인이잖아요. 성종의 왕비인데 성종의 얼굴에 상처를 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성종의 얼굴 상처를 내서 성종이 그때 이제 다른 이제 첩을 후궁을 이제 만나는 과정에서 이제 그 왕비였던 윤비가 이제 질투가 났나 봐요. 그래서 이제 성종과 궁궐 안에서 말다툼하는 과정에서 성종의 얼굴에 상처를 냈다. 그래서 이 윤비가 폐비가 되고요. 이제 쫓겨나게 되고 결국에는 이제 신하들의 모함에 의해서 사약을 받게 돼요. 사실은 이것도 이제 권력의 암투 속에 있었던 일이긴 한데 어쨌든 윤씨가 사약을 받고 죽게 되고요.
폐비윤 씨 사사 사건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제 연산군의 어머니인데 폐비윤 씨가 이제 이렇게 된 거잖아요. 윤비가 왕비가 이렇게 죽게 되니까 이제 그때 연산군 어린 나이였어요. 다 모두 다 숨겼어요. 절대 연산군에게 얘기하지 말자. 연산군이 알면 큰 화가 있을 거니까 절대 얘기하지 말자고 했는데 이제 신하들이 누군가가 이제 이 폐비윤 씨 사건을 연산군이 알게 된 거죠. 연산군이 알게 되면서 갑자기 연산군이 알게 되면서 일어난 사화가 갑자사화예요. 그래서 이제 연산군이 화가 나서 이 나의 어머니의 죽음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다 잡아서 죽여라. 그래서 뭐 사약을 전달한 사람, 사약 먹으라고 글 읽은 사람, 내쫓은 사람, 관련된 사람들을 모두 다 잡아서 맴매하고 저 세상으로 보내고 내쫓고 이렇게 했던 일이 있었어요. 이건 사실 훈구파, 살인파 가릴 것 없이 다 관련된 사람들은 모두 다 이제 희생됐는데 특히 이제 살인파들이 많이 희생이 됐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살인파들이 큰 희생을 당하게 되죠. 근데 연산군이 계속 이렇게 악정을, 폭정을 펼치니까 신하들도 무서운 거예요. 연산군이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그래서 결국엔 신하들 중에 연산군은 더 이상 왕이 될 자격이 없다 생각하고 연산군을 몰아내야만 살 수 있다 해서 이제 연산군을 몰아내고 왕을 다시 세우게 되는데 그게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중종반정입니다. 중종반정. 그래서 중종이 신하들의 도움으로 왕이 됐어요. 이때도 훈구파들이 큰 도움이 있었어요. 역할이 있었어요. 특히 또 중종반정의 공을 세운 훈구파들은 이제 기존의 훈구파들은 더 이제 강한 세력을 형성하겠죠. 그래서 이때 이제 또 중종반정의 공을 세웠던 신하들은 엄청나게 막강한 권력을 갖게 돼요. 또 중종이 이제 점점 커갈수록 이 막강한 권력 가진 훈구파들, 신하들을 견제해야 될 필요가 생겼죠. 그러면서 이제 살인들을 또 등용해야겠다. 지방에 있는 인재들을 생각을 했는데 이때 과거에 급제한 인물이 있었으니 바로 그 사람이 이제 조광조예요. 조광조. 조광조가 앞으로도 조광조, 뒤로도 조광조. 네, 조광조가 이제 과거 장원급제를 하고 조광조가 이제 유교 정치, 왕도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왕에게 여러 가지 조언도 하고 노력도 하고 이제 개혁을 이끌어가려고 합니다. 왕이 처음에 밀어줬어요. 조광조를 밀어주고 그럼 너가 한번 우리 자기 원하는 인물들을 통해서 개혁을 한번 이끌어보자. 왕도 정치를 한번 실현해보자. 우리 같이 이렇게 해서 이제 왕도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조광조가 그래서 기존의 제사를 도교적인 제사를 지내던 소격서도 폐지하고 그 다음에 인물의 인품을 좀 보면서 자신의 청거를 통해서 관직에 등용할 수 있는 그런 현량과도 실시하게 되고 그러면서 계속 개혁을 유교적 왕도 정치를 하기 위한 개혁을 진행해 나갑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훈구파들이 높은 자리에서 득세하고 있으니까 이 훈구파들 중에서 실제로 공이 없는데 이제 자기 이제 친구가 훈구파니까 자신의 가족이 훈구파니까 그런 혈연지연 학연을 이용해서 공신에 올라간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약 이때 중종 반정의 공신들이 한 120명 정도 됐는데 그 중에 80명 정도가 가짜로 공을 기록한 공신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가짜로 기록된 공신들, 가짜로 기록된 공신들 위훈이라고 위훈, 이 가짜라고 기록된 공신들의 기록을 삭제하고 이들의 관직을 박탈하고 그동안 누렸던 혜택을 빼앗아야 된다. 그래서 위훈 삭제 사건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위훈 삭제 사건을 이제 일으키면서 공신 이 훈구파들의 힘을 제압한 거죠. 이제 약화시키려고 한 거예요. 이때 이제 훈구파들이 또 반발을 합니다. 반발을 하면서 어떻게 이제 중종의 마음을 돌릴까 하다가 이제 나뭇잎에 꿀을 발라서 이제 왕이 주로 산책하는 길에 꿀을 발라서 그 꿀을 벌레들이 갉아먹어서 나뭇잎에 글씨가 새겨지게 되는데 이것은 하늘의 뜻이다 라고 이제 왕에게 옆에 있던 훈구파가 얘기를 한 거죠. 그 나뭇잎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주초위왕이라고 써 있었어요. 주초를 글자를 가진 사람이 왕이 된다라는 뜻인데 주와 초를 합치면 이제 조가 돼요. 조. 그래서 조씨가 왕이 된다. 이때 왕이 될 만한 조씨 누구 있어요? 네, 여기 있잖아요. 조광조. 네, 조광조를 노리고 이렇게 계략을 꾸민 거예요. 근데 이때 신하들이 물론 계속해서 얘기를 했죠. 조광조가 개혁하려는 이유는 왕의 자리까지 노리는 반역을 꿈꾸고 있다. 계속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처음에 믿지 않았는데 나뭇잎에 이런 써있는 것을 보고 왕이 그때부터 의심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결국엔 훈구파들의 계속되는 이제 상소에 조광조를 귀한 보내고 네, 그래서 조광조가 이제 조세상으로 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조광조와 관련된 또 인물들이 또 많은 피해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때
나뭇잎파리에 일어난 기묘한 일로 사화가 발생하게 됩니다. 무슨 사화요? 네, 기묘사화죠. 이게 중종때 기묘사가 있게 돼요. 네, 이렇게 조광조가 중종의 신임을 잃게 되면서 네, 기묘사가 발생했고 이렇게 해서 살인들이 또 대거 정계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중종의 이제 다음 왕위를 계승하는 과정에서 또 그 왕 중종의 아들들 사이에 외척들 간의 갈등으로 생겨난 게 을사사화예요. 마지막 을사사화인데 대윤과 소윤의 싸움이다, 외척 간의 갈등이다, 이 과정에서 살인들이 많은 피해를 받았다, 이렇게만 여러분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우리가 잠깐 그래도 조금 이만큼 선생님이니까 네, 쓸데없는 얘기 또 TMI를 좀 해보자면 중종의 부인이 있었어요. 중종의 부인이 이제 장경왕후라는 부인이 있었는데 그 장경왕후라는 부인이 이제 아들을 낳다가 아들을 낳고 나서 그만 죽고 말아요. 그래서 이제 이 태어난 아들은 이제 엄마 없이 크게 되는 거죠. 그 뒤에 이제 중종이 이제 둘째 부인을 맡게 되는데 그 사실 셋째 부인이긴 해요. 네, 좀 부인을 맡게 되는데 그 부인이 이제 문정왕후라는 네, 왕후예요. 네, 둘 다 윤씨예요. 이 첫 번 죽은 돌아가신 네, 이 왕비도 장경왕후도 윤씨였고 이 지금 새롭게 왕비가 된 문정왕후도 네, 역시 윤씨였어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왕비가 됐는데 처음에는 이 어린 아들을 이 불쌍하니까 예뻐하고 친어머니처럼 잘 대해줍니다. 그래서 이 아들도 이 이제 왕 세자죠, 세자도 굉장히 의지하면서 이제 지내게 돼요. 그런데 이제 그 문정왕후가 중종과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나게 돼요. 네, 짐작하시죠? 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이 문정왕후가 이 세자가 된 이 아들을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아들을 더 예뻐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네, 그죠, 자기 아들을 직접 내 배에서 난 아들을 왕으로 삼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많은 네, 세자가 그때부터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나서 이제 어쨌든 중종이 죽고 나서 세자가 이제 왕이 됐어요. 이 사람이 바로 인종이에요. 인종. 태정, 태세, 문단세, 예성, 연중, 인, 명선 있잖아. 네, 인종이에요. 근데 인종이 왕이 됐으니까 당연히 인종의 외척들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여기 대윤이라고 부르는 윤임이었어요. 윤임. 네, 이 세력들이 네, 정계에 진출합니다. 또 이제 인종 때 많은 선비들이 또 사림들이 많이 또 정치에 진출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당연히 윤임과 함께 정치를 하려고 했겠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정치에 들어가지 못한 또 사람들이 이제 윤원영 밑에 줄을 선 거예요. 왜냐면 이제 윤원영도 세력이 이때 꽤 컸으니까 서로 약간 대립 관계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 인종이 왕이 된 지 8개월 만에 가십니다. 네, 하늘나라로요. 네, 저 세상으로 가시면서 이제 그 다음에 명종이 왕이 됐어요. 문정왕후의 아들이. 네, 아마도 네, 어떤 설로는 문정왕후가 인종을 괴롭혀서 인종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8개월 만에 병으로 죽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아무튼 어떻게 된지 모르겠지만 네, 인종이 8개월 만에 죽고 명종이 왕이 됐어요. 이제 다시 권력이 어떻게 바뀔까요? 네, 그렇죠. 이제는 윤원형이라고 하는 소윤이 이제 그 문정왕후의 외척들이 또 득세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들이 그 대윤을 이제 윤임 일파를 압박하기 시작하는데 이때부터 이제 피비린내 난 숙청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윤원영 밑에 있던 살인들까지 함께 이제 가담을 하면서 서로 이제 계속 많이 외척들 간의 갈등으로 결국엔 윤임 일파는 다 제거되고 그래서 윤원영이 득세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일사사화입니다. 또 윤원영에 대해서 잠깐 결론까지 말씀을 드리면 윤원영은 권력을 막 누리다가 거의 뭐 왕을 넘보는 네, 삐딱할만한 권력을 막 누리다가 이제 명종도 윤원영을 멀리하려고 합니다. 멀리하려고 했고 근데 윤원영에게는 또 그 첩이 있었어. 첩. 네, 정식 부인단에 첩이 있었는데 첩이 또 욕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름이 정난정이라고. 네, 앞으로도 정난정, 네, 뒤에도 정난정. 네, 정난정인데 이 정난정이 이제 윤원영의 마음을 딱 사로잡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정난정과 문정왕후가 서로 이제 약간 결탁을 해서 이제 왕실을 막 주무르고 그다음에 막 암투를 벌이고 그러면서 이제 정치가 더 혼란스러워지게 되고 명종은 이제 그것을 막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뭐 그런 상황에서 이제 문정왕후가 죽게 되자 네 문정왕후 죽게 되자 이제 그때부터 이제 명종이 이제 윤원영과 그다음에 그 정난정을 맴매해야겠다 하고 이제 맴매하려고 하니까 이제 윤원영과 정난정이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갔는데 이제 사랑에 도피를 했는지 네 모르겠지만 도망을 가서 결국에는 서로 네, 자결을 하고 네, 삶이 끝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윤원의 반은 사라지게 되고 그때부터 이제 이 사림들, 이 윤원의 밑에서 사림들이 이제 정치에 참여하게 되고 또 지방에서 사림들도 정치에 참여하게 되고 명동은 선비를 사랑했대요. 그래서 이황이 명동이 제일 사랑한 선비가 이황이었어요. 근데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제 선비들을 사랑하면서 이제 사림들이 정치에 진출하게 되면서 이렇게 되면서 명종시대가 이제 막을 내리고 그 뒤에 이제 사림들이 이제 정권을 잡게 되어 갑니다. 그래서 사림들이 정권을 잡게 된 이후의 과정을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다음에 네, 붕당 정치 이제 선조 때부터 이어지게 붕당 정치인데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해볼까요? 이거는 이제 척신 정치의 척산 그리고 이조전랑의 임명 문제를 놓고 대립을 합니다. 이 두 가지 문제 때문에 사림들끼리 싸우게 되는 건데 이제 명종 때 윤원형이 죽은 이후로 이제 사림들이 권력을 갖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사림에게 넘어가게 됐고요. 명종은 또 선비를 사랑하는 왕이었거든요. 저는 넘어가게 됐고 그다음에 이어서 선조 때까지도 쭉 이제 사림들의 이제 정치에 참여하는 비율이 많이 높아지면서 이제 사림들이 정권을 장악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사림들이 이제 정치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갈등이 생긴 거예요. 근데 어떤 갈등이 생겼냐면 이제 이 두 가지가 중요한 갈등 중에 갈등의 시작이었는데 뭐냐면 이제 그 심의겸이라는 학자가 이제 김의원이라는 사람이 이분도 이제 김의원은 이황의 제자예요. 제자인데 이조전랑에 추천이 되자 김의원이라는 인물이 처음에 윤원영이라는 사람 밑에서 일했다, 함께 도와주었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기 시작한 거예요.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과거 전력 있는 사람을 이조전랑 자리에 오게 하면 말이 되느냐 이렇게 얘기한 거죠. 예나 지금이나 우리나라는 약간 도덕적으로 깨끗해야만 정치를 좀 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김 의원이 반대해서 결국 못했어요. 근데 이조전랑 자리가 뭐냐면 이조 있죠. 이호 예병 형공에서 이조인데 그게 인사권에 담당하는 자리예요. 인사권 관리들의 어디에 배치할 것이냐, 어디 누구를 뽑고 이런 관리를 이런 곳을 하는 것이 이조고요. 이조전랑 자리에 올라가면 그 다음 이조전랑을 추천할 수가 있어요. 그 후계자를 추천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조전랑 자리에 올라가면 그 다음은 거의 네,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 해당하는 판서급에 해당하는 그런 관직을 할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자리였어요. 자신의 후임도 정할 수 있고 끝난 뒤에는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고 그런 굉장히 중요한 자리가 이조전랑이었기 때문에 인사권을 또 담당하는 곳이었고 그래서 이조전랑 자리가 중요해졌는데 이제 김요원이라는 사람이 하려고 하니까 심의겸 반대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번에 김요원이 이번에는 이제 심충겸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조전랑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니까 이 동생이에요. 이 심충겸은 네, 왕비의 가족이었어요. 그러니까 안 된다. 왕비의 가족이 정치에 참여하게 되면 우리 명종 때 받지 않느냐, 대윤 소유 받지 않느냐, 똑같은 꼴 난다. 안 된다. 그래서 반대를 한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이제 서로 이제 심의겸은 심의겸대로 서운했겠죠. 또 김의원은 김의원대로 서운했겠죠. 과거에 가지고 했으니까 또 자신의 그런 척신 정치 안 할 건데 그렇게 하겠다고 하니까 서로 이제 감정이 상해서 이때부터 갈등을 하기 시작했고. 김의원이 옳다, 심의겸이 옳다, 서로 나눠지게 된 거예요. 그렇게 나눠지게 되면서 이제 심의겸의 집은 궁궐의 서쪽이었대요. 네, 뭐 정릉동 이렇게 얘기하는 정릉동. 네, 김의원의 집은 동쪽이었대요. 건천동 이렇게 하더라고. 건천동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심의겸의 집은 서쪽이니까 서인. 이들은 서인. 그리고 김의원은 동쪽이나 동인. 서인과 동인이 이렇게 해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인은 서인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네, 이인은 나름 그래도 중립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이인가 중재를 하려고 했지만 안 됐어요. 다 그래서 막 처음에는 심의겸과 김현을 다 귀양 보내요. 너희 싸우지 마라. 이제 왕이 선조가 이제 다 귀양 보내버리고 근데 또 귀양 보냈는데 한 명은 좀 서울에서 가까운 곳, 한 명은 서울에서 더 먼 곳, 거리가 문제가 있었나 봐요. 그랬더니 또 서로 싸워요. 왜 우리는 멀리 보내고 우리는 가까이 보내고 이거 왕이 평등하지 못하다 뭐 이렇게 싹 막 싸우니까 이제 왕도 골치가 아픈 거예요. 그러면서 끝까지 물고 늘어졌단 말이에요. 이들이. 그러니까 이 서이가 아무리 중재해도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결국에 그래서 서인과 동인이 나눠지게 된 거예요. 동인은 이제 서경덕, 이황, 조식의 학문을 계승했던 사람들이 있고 어떻게 그렇게 같은 학교에서 공부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겠죠. 그 서인은 이이와 서문의 학문을 계승했고 이렇게 되면서 서인과 동인으로 결국엔 나눠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는 이 나눠지는 대립 속에서
임진왜란이라는 큰 전쟁을 치르게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이가 물고기가 10만 양병설이라는 걸 주장했다고. 네, 이게 진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주장할 때에도 이제 안 된다. 동인 측에서는 반대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중요한 얘기를 서인과 동인들이 서로 이제 그 붕당 정치로 상대편의 얘기를 잘 들어 귀담아 듣지 않고 자기 편의 얘기를 맹목적으로 추종하고 이런 것도 이제 가능해지는 그런 시기가 이제 붕당 정치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임진왜란을 맞게 되는데요. 임진왜란에 대한 얘기는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우리 이 서인과 동인의 나눠지는 것까지 우리가 사화 이후에 사림들이 어떻게 권력을 잡았는지까지 봤습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셨나요? 네, 여러분 잘 들으시면 네, 이해가 안 되시면 한 번 더 네, 좀 교과서를 보면서 이해하시면 좋고요. 사화, 문제는 훈구파 사림파죠. 훈구파 사림파, 그다음 사화, 마지막에 사림들의 동인 서인까지 이어지는 흐름을 여러분들 좀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 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